설정, 소리 크기 적당한 것 같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녹화 중이고, 아, 제가 화면 공유해야죠? 예, 맞아요. 잠깐만요. 자, 화면 공유. 아, 처음에 이렇게 시간이, 아이고, 자. 자. 됐고요. 자, 요건 이제 제가 요걸 공유하면 되겠고. 예,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예, 방송 광고 좀 해주세요. 광고를 안 했네. 내 방송을 그냥. 예. 그래서. 예. 아, 기아님 이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번 주 일요일날, 아, 내일 다시 서울로 돌아가신다고. 이제, 아이고, 예, 안타깝네요. 예, 좀, 더 오래 계시면 좋은데. 예, 안녕하세요. 예, 재요한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뭐, 많이들 안 계실 텐데, 잠깐만요. 자, 이거를 제가, 방송 공유를, 아니, 공유가 아니라 공지를 그냥 한다고 깜빡했어요.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갖고, 바쁘고. 네. 아니 뭐 들어보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아, 갑작스럽게 시작했나요? 시간에 했는데. 네, 약속한 시간에 했는데. 네. 자, 여기다 좀 코멘트를 남기고요. 시작했다고. 네. 자, 아 요거를 오늘 스칼라 얘기를 또 하니까 저 라스칼라 그쪽에도 한번 해봐야 되나. 네. 아, 어디 갔지? 예, 아, 광고하고 오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예. 여기다도, 예. 대부분. 예, 요거를 하고, 제가 또 뭘, 아, 그렇죠. 우리 방송 공지 페이지. 이걸 올려야 이제 슬랙으로 또 참여를 하시니까. 예. 아, 네분 계신 거예요, 지금. 하긴, 일요일 아니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 시간에 일어나시기 힘들겠지. 또,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불금이라 그래갖고, 전날 또, 늦게들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는 불금 이런 게 없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한 7시쯤 되면 다 가족한테 돌아간다고. 예.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최근에 금요일날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펍에 가서 친구들 술 마시고 저는 안 마시니까 다른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맥주 마시니까 이제 그 칩스 있죠? 그 감자칩 그 우리 흔히 우리나라에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나요? 미국에서는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려고 좀 일찍 나가요. 한 4시 반쯤에. 예. 그거 하느라 늦게 갈까봐 일찍 나가서 먹어요. 예. 아, 지금 사실 진짜 피곤해 보이는 거. 잠을 깨가지고 잘못 잤어요. 예,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아, 또 이게 또 견딜만한 게, 이것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제. 예? 아, 저런 것 때문에 호주를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경고했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문어, 이거. 예, 문어. 예, 이거,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불순한 분들 많이 계세요. 촉수물 아닙니다. 문어입니다. 자, 문어. 아, 또 파인애플. 아, 이런 거. 어? 피로해서 되는 파인애플? 문어. 이 문어 삶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또, 문어 국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또 맛있다 그래갖고, 또, 해산물, 짬뽕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파는 거. 그런 거. 거기다가 넣어갖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아, 너무, 너무, 예, 아무튼, 자. 4시 30분이면 술판이냐고요? 아니, 술판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그 친구들, 예, 마시는, 아, 예, 많이들 안 마셔요. 그러고 이제, 7시 전에 집으로 다 돌아가니까. 잠깐, 그냥 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또 센스가 있으셔, 이분이. 어? 센스가 있어. 아주 그냥 슬랙 채팅 하는 것까지 딱 올려놓으셨어. 예? 센스쟁이. 딱 보세요. 아, 여기 또, 예? 슬랙 하는 것까지 올릴 센스쟁인데. 아, 이분이, 의외인데, 의외라 그러면은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이럴 수 있겠는데. 자.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잠깐만요. 제가 근데 그 슬랙 채팅 또 참여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유튜브가 나아요. 왜냐면 화질이 저게 나오니까. 아니 아닙니다. 의외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외라니. 잘못 들으셨겠지. 의회라 그랬겠죠. 의회. 아, 요새 또 의회겠지. 의회. 잠깐만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이거 저희 공지사항 좀 이렇게 해놓고. 자, 됐습니다. 아,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50분들 오셔야 되니까. 50분들 오셔야 되니까. 자, 빨리 못 오시죠. 이또 코리아 타임이 있어서. 제 친구도 알더라고, 코리아 타임이라고. 예? 오죽 그렇게 10분 15분씩 늦으면. 외국 애들이 알아요, 코리아 타임이라고. 그 친구가 한국에 살다 보더니 거기 적응이 됐어. 그래서 자기도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죠. 아, 이거 코리아 타임이라고. 이게 뭔가요? 자, 이제 또, 요즘 영주권 받으려면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으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되나요? 아, 뭐, 저는 갔다 와서 아무 상관도 없지만, 뭐,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 뭐, 근데 요새 군대 가면 안될것 같아.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군 생활 열심히 잘했거든요. 군대에서 체질이란 얘기도 듣고 그래갖고. 근데 거기 있을 수 없죠? 예? 없죠. 당연히 없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군대에 있을 수 없는. 예. 군대를 절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거긴 여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예. 자, 아무튼, 아, 그게 아니죠. 자유가 없죠. 자유가. 예. 또 이분들이 무슨 여자 타령. 자, 자유가 없죠. 그래갖고,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전역을 하고 거기 더 있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군 생활 재밌게 잘 했기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재밌게 생활하려고. 어차피 힘든 거 재밌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러려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군대 한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절대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무슨, 예? 군복무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를 못 낸다고요, 정부에서? 참, 그게 말이 돼? 예? 그 말이 됩니까? 참. 아니 지금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될 판인데, 잠깐만요. 지금 혹시 화면이 흐리면은, 화면이 흐리면 해상도를 조절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화면이 흐리면, 예, 해상도 바꿔보세요. 720p로 바꿔보세요. 예, 기어 모양 아이콘 누름 있죠? 아니면 새로 고침도 해보시고요.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바꾸시던가요. 자. 그쵸.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다리가 없어졌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아, 요즘 같으면은 군대 보내면 안될것 같아, 절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가, 아, 내가 뭐 잘못되면은 책임져 주겠구나, 이런, 그런 보장이 돼야 뭘 하는 거지. 응?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대체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 시간에 많이들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 방송은 사실 녹화 방송 보시는 게 낫죠. 네. 화질 너무 안 좋잖아요.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 업로드 속도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래서 빨리 속도 빠른 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튼 혹시 지금 이제 잡음 같은 거 들리거나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네. 자, 그래갖고 예, 뭐 가실 수 있으면은 아니까 아니 뭐 이민 가능하시면은. 군대 가시 전에 오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꼭 요새 2년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오늘 언어 얘기 할 겁니다. 언어 얘기. 아, 이또 타이틀 뭡니까 이거? 타이틀 잠깐만요. 내거 어디 갔지? 내 글이 안 보이네. 아, 아니 내가 올린 글이 어디 갔지? 이거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안 했나요? 제가 아 여기 있지 그렇죠 니 언어인 이거 없지 이거 이제 감자에 나오죠 니 집엔 이거 이런 거 없지 그거 니 언어인 이런 거 없지 그건데 여기 이제 일단 제가 언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이 황건구님께서 이렇게 회사에서 아이고 EJB 잠깐만요 이거 해도 되나 자. 뭐, 요 정도야 공유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만, 예, 자. EJB보다 우울해져서, 예, EJB 정말 우울하죠? 저거, 아우, 그냥 EJB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 예, 아, 자. 그, 왜 쓰는 거야? 왜 이거를 도대체. 좋은 거, 딴거 많은데. 예. 뉴 언어에 이런 거 없지? 이렇게. 아, 없지 해야 되나요? 예, 없지 말고. 예, 저것도. 아, 이거 수능 보기 전에 했어요, 또. 이런 대사, 이거 나왔을 때, 이 소설의 제목, 아, 이거 그런 유치한 문제 안 나나?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 해갖고. 감자. 아, 수능, 그저께들 보셨을 텐데, 그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자, 여기 몇 개가 나왔어요. 트레이트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건지, 뭐, 오브젝트 재정의 불가능한 클래스라고 보면 될까요? 클래스, 자발 클래스랑 같다고 봐도 되는지랑, 이제 JVM에서 전달을 했는데 그럼 스칼라로 작성한 코드가 다시 자바로 변환돼서 처리되는 구조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좀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설명하면서 뭐 이제 스칼라 얘기하면서 또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언어, 이제 우리가 언어 사용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뭐 혹은 내 언어 선택에 있어서 뭘 고려해봐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제가 스칼라를 쓰고 그러는데, 아,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스칼라를 쓰는가? 그런 얘기. 제가 왜 스칼라를 쓰는지. 뭐, 아, 직장에서 쓰니까 써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스칼라 쓰는 언어로, 아, 쓰는 언어래. 스칼라를 쓰는 회사로 이직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이직하는데 제가 그 정한 기준이, 아, 스칼라 쓰는 대로 가야 된다. 나는. 그래갖고, 하게 됐으니까 자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불필요한 앱들 다 닫을게요 지금 너무 많이 띄어져 있어갖고 잠깐만요 아 이것도 잔뜩 떠 있는데 이거 자 이거 다 닫아야 되겠습니다 닫고, 그리고, 이거 좀 닫아놓을게요. 그, 뭐, 구글 드라이브니 뭐 이런 거. 자. 예. 자, 갑자기 조용해서 좀 불안한데. 저잘 보입니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구글 드라이브 꺼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 자, 제가 퀴즈? 약간 질문 같은 거. 깨알 같은 액티베이터. 아, 액티베이터 또 보셨고. 이분이 눈썰미가 있으신데, 박기현님. 액티베이터를 보셨어, 액티베이터를. 예? 액티베이터를 보셨어, 저분이 또. 야, 저게 뭔지는 또 나옵니다, 앞으로. 자, 그래가지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글자를, 그러니까 지금 뭐 개발자분들이 여기 대부분 보실 텐데, 오늘 또 언어 얘기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패스워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패스워드가 스트링이겠죠? 이제 그 더블 쿼트 안에 뭔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패스워드 쓰면 안 되겠죠. 아, 좀 특수 문자 넣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로깅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안에 패스워드를 출력하고 싶진 않은데, 그 패스워드가 몇 글자인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 이게 패스워드가 들어온 대로 입력이 잘 되는구나. 왜냐면은 뭐, 사실은 그몇 글자도 안 찍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이 글자 수도 안 나오게.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디버깅 하는 과정 중에 이 패스워드는 출력 안 되게 하고 싶지만 이제 몇 글자인지는 확인해갖고 글자 수가 또 다른 걸 봐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입력이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일종의 이제 이거 이제 유스케이스인데 이게 아니라, 아니더라도 뭔가 이 애스터리스크, 이 별표를 여러 개 찍고 싶어요. 여러 개로, 이 별표에 여러 개로 만들어진 스트링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개수만큼, 여기 있는 글자 수만큼 별표를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혹시 음량은 적당한가요? 제가 마이크 위치를 옮겨가지고 너무 막 크고 시끄럽게 들린다든지. 자, 현성님 말고, 현성님 스칼라로 답변해 주시 말고, 다른 언어, 스칼라 이외의 언어. 저 오늘 스칼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스칼라 말고요. 스칼라 얘기를 해야 하니까. 스칼라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많이 쓰이는 거 이제 한국의 언어계 스타크래프트 자바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러니까 그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김 실장님? 입력한 길이랑 같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바랑 다른 언어들 뭐 많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예, 현성님, 저기 자바 답변 주셨는데. 예. 그, 현성님, 근데, 그, declaration 하는 것까지 다 해주세요. 선언하는 것까지. 그, 한 줄에, 지금 str이 어딘지 안 들어있잖아요. 김 실장님이 푸셔야지, 배우셨는데. 김 실장님 요새 클로저 공부하시니까 클로저를 어떻게 하나요? 자. 하나씩 한번 뭐 아는 거 해줘서 보세요. 그 스칼라 빼고 자바 해주시고 자바스크립트 뭐 그루비 하는 분 계신가요? 그루비 그다음에 뭐 코틀린도 좋고 스위프트 뭐 C샵 이런 거 아니면 하스켈 랭스라는 거 맞아요. 아 이분이 또 공부를 하시더니 이렇게 또 성과가 나오네요. 랭스라는 거 맞습니다. 그 현성님, 아니, 좀꼭 지우실 필요는 없고, 그거를, 코드를 다 작성해 주세요. 아예 그냥 그 코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돌아갈 수 있게. 왜 이렇게, 아니, 개발자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아, 문제 드릴게요. 자. 자. 문제를 드려야지. 뭐, 대충. 자. 이거 글자 수만큼 가진 문자 생성.
자, 다시 어떻게 작성해야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죠? 현성님 잡아주셨고요. 예, 그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이거 있죠? 백틱이라고 부르는 거, 이 1, 1 왼쪽에 있는 거, 이거를 3개 찍고. 그 안에다가 이제 쉬프트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거든요.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이거 세개 찍고 코드 작성하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신택스 하이라이팅이 이렇게 코드 작성.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저걸 세개 작성 이걸 쓸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아, 안 되네요. 자, 아, 자, 알아서 하셨네요. 자, 예, 파이썬 나왔고요. 파이썬 나왔습니다. 예,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걸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 자바스크립트 나왔고요. 예. 자, 더 간단하게. 저게 이제 뭐 입력값을 받아서 몇개 찍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라고 이렇게 매직 넘버 쓰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타이핑을 저거 별을 5개 찍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5번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별 하나를 가지고 그 5번 반복돼서 그 스트링 만들 수 있도록. 자, 예, 시작됐냐고 하셨는데, 노 그레미님, 예, 그레마님, 아 그리마님이죠. 아, 죄송합니다. 노 그레마님, 예. 예, 시작됐습니다. 예. 자, 이거 또 써드려야겠네. 링크를 드릴까요? 링크를 다시 한번. 자. 링크 드렸고요. 예, 됐습니다. 자, 별 있죠? 별 5개 찍기. 그 수동으로 말고 자동으로. 현성님께서 여기 자바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주셨고, 기아님께서 이거 자바스크립트. 예. 아, 이거 저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작성하셨군요. 이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네. 저거 뭐예요? 발은? 저거 혹시 C샵인가요? 무슨 언어죠? Repeat 5. 저거 자바스크립트예요? 설마?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혹시 자바스크립트인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설마? 자, 자바스크립트는 또 간단하게 할수 있죠.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콘솔로 가서. 아이고, 자꾸 한글로 나오네. str 이렇게 하고, str. 아, 저걸. 자. 아, 자바스크립트 맞네요. 예. 저게 되는구나, 자바스크립트에. 예. 죄송합니다. 저걸 몰랐네요. 저걸 또 몰랐네.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해야, 나눠야 돌아온다고. 노드에서 해보셨구나. 노드를, 래플, 아. 저도 이거 노드가 아니라, 자, 노드 있을 텐데.
자, 노드. 자, 또 노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 크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디벨로퍼 툴뭐 요새는 브라우저마다 다 있으니까요. 리피트. 아이고. 됐습니다. 되네요, 잘.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거 없나요? 뭐 또? 다른. 네, 자, 이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쓰시는 분 중에도 요걸 이제 리피트를 모르시면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for 풀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바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거 할 때마다 이제 스트링 오브젝이 생성이 되죠. 그래갖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뭐 자바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파이널 좋아하니까 빌더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죠? 빌더 밴드. 자, 또 차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시군요. 주말에 또 드라이브를 즐기고 계신데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리턴을 할 때는 뭐 대충 뭐 요렇게 불필요한 오브젝트 생성 방지. 예. 불필요한 오브젝트 생성 방지를 위해서 스트링 빌더 사용. 자. 그쵸? 패스워드 받아오는 것도 랭스 가지고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 노드로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좀잘안 보이나요? 자, 키울까요? 자, 이렇게 좀,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네. 자, 이거를 따로 뽑았다가 뽑히나? 자, 뽑혔죠? 아, 이렇게. 자, 이 센스 없는 녀석이 너무 커졌는데. 자, 아이, 자, 됐고. 됐고, 터미널로 해야겠네, 그냥, 터미널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시면 안 되죠. 이런, 다른 결과 난걸 공유하시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걸, 이거 뭐, 보니까 결과 나와 있는 사이트 같은데, 그런 거. 예? 네? 그쵸? 이런 걸 공유하시면 안 되지. 참, 이분이 그냥, 지금, 또 센스 없이 이런 거 공유하고 계셔.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예?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자 참나 그냥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예? 여러분이 주로 뭐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공유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의견을 묻는데. 자꾸 이거는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답이 어딨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 자, 펄. 아, 펄. 참, 대단하시네. 예, 펄 대단하십니다. 아.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을 하세요. 아, 전에 안 해보셨구나. 저걸 안 해보셨구나. 아, 아니, 그렇죠. 저런 걸안 해보셨으면 뭐 구글 검색. 예, 알겠습니다. 구글 검색.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 했잖아요. 좀 전에 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파이널로 합시다. 리프레스 파이널이 돌아가나?
자, 이거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지금 자바 9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자, 자바 러플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서드 파티 그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검색하신다고. 예. 아, 근데 제가 답을 물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자, 그냥 디스하는 컨셉이니까 제가 한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또, 그, 제 방송을 처음부터 꾸준히 안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제 방송은 그냥 컨셉이 디스하는 방송이죠. 그냥. 저 스스로, 제가 저를 디스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런 거. 자, 나도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 드려야지. 펄은 또 처음 보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 예, 맞다. 자, 맞습니다. 잘못 된줄 알았네, 저기. 자, 여기다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쩌자는 거야? 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인트 아이 0이고. 왜 이게 뭐야? 이게 왜 에러가 나? 자.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펜이라고 쳤군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게 다 에러난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빌더 투 스트링. 아, 운전하면서 듣기만 하니까, 아,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데,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바에서도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에러가 나야 재밌는 거예요. 자, 에러가 나야 재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빌더 만들고 i가 0이고 0보다 뭐 다섯 개만 찍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매직 넘버 저렇게 하면 안 좋은데 그냥 오늘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빌더 이번에 어펜드 잘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빌더 해가지고 투 스트링 하면은 이제 다섯 개 찍히겠죠. 이렇게 예. 자 아이고 지금 예. 자 저렇게 하면 되는데 자바 아 그러면은 기아님 요거만 보고 하세요. 자 자바에서도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런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자 똑같은 결과 나왔죠. 한 줄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거는 이제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이거는 예, 이렇게 하면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i int i 하면 i에 뭐 들어있죠? 초기값이 뭔가요? 인티저나 뭐롱 같은 거 0이 초기 안 이거 로컬 베리블인데 초기 안 했는데 썼다고 에러 나네 이거 또아 정말 클래스 만들어야 되나? 자. 자, 클래스 만듭시다. 자, 퍼블릭으로 해서 보이게 봐야겠네. 보이게, 아, 이거를 예, 이렇게 해서 퍼블릭 인트 i 하고 그다음에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캐릭터 c 뭐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요건 또 초기화를 하면서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사이즈 두 개.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왜 이러니? 또 뭐가 문제야? 파이널로 하면 안 돼? 아, 이거 자꾸 스칼라 너무 써가지고 타입을 빼먹었네. 자, 자, 이렇게 하면 아예 뭐 나오나요? 아예 이제 0 들어 있겠죠. 초기 안된 거니까 기본값 네, 0 들어 있고 C에 뭐 들어 있나요? C에 뭐 들어가죠? 자, 치면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 들어있는 거는 자, 예죠, 예. 예, 2로 나오죠. 제그뭐 저게 넓은 자라고 그러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C처럼 저 넓은 자를 뭐 따로 쓰진 않잖아요. 뭐 스트링 중단할 때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게 이제 기본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그 얘기는 자 이번에 또 CS를 딱 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두개이 크기를 두 개를 지정해줘서 두 개가 나오긴 했어요. 뭐지 이게 근데 뭐죠? 자 이걸 또 보면은 당연히 초기 값이 들어있겠죠. 그 넓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true 나오죠. 이제 뭐 1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방법이에요. 스트링을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이 안에 스트링이 사실 이 스트링 그 오브젝 안에 그 캐릭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거를 하나의 이제 연결해서 문자처럼 쓰는 게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캐릭터 어레이를 아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지. 자 캐릭터 어레이를 뭐 CS라고 만드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뭐 K E B I N 뭐 이렇게 넣으면은 자 저렇게 들어갔죠? 저걸 가지고 이제 스트링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레이에 있는 캐릭터들이 문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한 방법인데 이제 스트링을 만들 때빈 어레이를 넣는 거예요. 빈 어레이를 빈 캐릭터 어레이를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그 넓은자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넓은자를 스타로 바꿔라. 이게 꼭 이제 스타 한 글자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이가 이제 다섯 번 찍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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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번 나왔죠. 이렇게 그걸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야 잡아도 한 줄로 되네. 예 되죠 되기는 잡아도 한 줄로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잡아가 한 줄로 된다고 지금 그렇긴 합니다만 자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어레이를 채워넣고 그걸로 스트링을 만들겠다. 예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세줄 되잖아요. 자 아니 뭐 저기 뭐 스트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볼트 잡아 유틸에 들어있나요? 아, 헷갈려 이제 요새 잡아 많이 안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트림 이터레이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들어오든지 이걸 또 리턴을 하면은 테이크 5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응? 아, 리밋이죠, 리밋 잡아는. 네, 리밋하고 컬렉트 또 이것도 잡아 유틸 스트림 물린 뚜껑도 닫아야지 이거. 자, 스트림 컬렉터스 그다음에 자 조이닝 공백 뭐 이렇게 아 뭐가 틀린 거야 또 응?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콜렉트 부분에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오리치로 해볼게요. 근데 레플루프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한번 에러가 나면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자바 유틸
스트림 이터레이트. 저게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네. 이것도 안 되지? 아, 스트림이죠. 제가 이거를 미리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예. 저는 그냥 다 애드립이죠. 전부 다. 예. 모든 게 애드립입니다. 자, 그래갖고, 리밋 5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포리치로 찍어볼게요. 왜 이래. 자, 이렇게. 그니까 저기 제가 컬렉트 하는 부분만 좀 잘못했는데, 컬렉트만 잘 하면은 저게 이제 제대로 찍힌다는 얘기 다섯 개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 저거는 아 저거 잠깐만요. 이틸 스트림 컬렉터스 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컬렉트 조이닝 이렇게. 아, 이게 안 되네. 아, 스태틱 임포트를 안 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자. 아, 저 스니펫은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아, 저, 아, 스니펫, 아. 이게, 아, 맥이면은 커맨드 엔터인데, 잠깐만요. 자, 저렇게 잡아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아까 뭐, 이것도 보셨죠? 자. 지금 잡아 이기만 할게 아니라서 잡아 이기가 주가 아니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제 적당히 여기서 하고 이제 뭐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스칼라를 볼게요. 스칼라 제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C도 나왔어요? 자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아. 저한테 C는 너무 로우 레벨이라서 하기 힘듭니다. 아, 너무 오래전에 해봐갖고. 또 하면 또 재밌는데, 아, 이제는 쉬운 거 아니까 하기가 싫어요, 저런 거는. 자. 아이고, 5년 만에. 자. 스칼라는 간단하죠? 요거잖아, 요거. 예? 요거잖아요. 이렇게. 별표 곱하기 5 하면 말 되잖아요. 영어로 하면 times 5니까 다섯 번 반복한다. 이렇게. 아,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파이썬 어떻죠? 파이썬? 파이썬도? 요거죠. 아까 파이썬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자, 파이썬 코드 나왔는데. 예, 맞네요. 이렇게. 예,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미. 자, 그럼 이제, 그루비. 그루비 어떻게 됩니까? 그루비. 예? 아까 그루비 뭐 하셨죠? 그루비도 사실은 근데, 그루비도 뭐,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룹이 아까 어떻게 하셨죠? 아, 랭스. 예,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하셨네. 예, 맞습니다. 자, 저렇게 되잖아요. 하스켈이 안 나왔어. 하스켈. 아, 하스켈이 안 나왔네. 자, 하스켈. 자, 하스켈로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하스켈은 이런 게 있어요. 레플리케이트라는 펑션이 있는데, 레플리케이트에 몇개 반복할지 말을 한 다음에 뭘 반복할지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끝이긴 해요. 자,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이런 거 기대하셨겠죠, 하스켈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스트링 어레이로 나와요. 그래서, 리스트죠, 리스트. 여긴 어레이가 없죠, 하스켈에는. 스트링 리스트로 나와서, 별표가 다섯 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합쳐줘야 돼요.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뭘 써주냐. concatenation을 해주는 그 함수를 사용해주는데, 자, 하스켈 같은 경우는 함수가 모든 것에 우선권을 가져요. concat 이렇게 해주면은, concat이 이제 파라미터로 이걸 받아버려요 그냥. 이게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그쵸, 에러가 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먼저 하고 요거의 결과값을 컨캣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지우고 컨캣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레플리케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이 부분을 나는 먼저 하고 싶다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컨캣에 넘겨주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찍혀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요거를 쓰면은, 아, 제가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플리카티브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달러를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어플리케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쪽 함수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인픽스 오퍼레이터인데 요거랑 요거를 이제 보면 요기 함수 있고 요기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의 결과를 이 함수의 파라메터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스켈로 하는 방법. 뭐 하스켈은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x 한 다음에 x를 1, 2, 5 아니지. 자.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 요게 이제 least comprehension.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하스켈을 배우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요걸 듣고 있습니다. 요 강의를. 요 지금 functional programming 101. 예?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요 least comprehension을 갓 배웠어요. 그래갖고 다시 요걸 갓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해봤는데 요렇게 할수 있고요.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컨트롤에 있는 컨트롤 그 모듈에 들어있는 어플리카티브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스켈 그루비 또 간단하죠. 이렇게 곱하기 자 그리고 파이썬도 간단하죠. 자, 그리고 스칼라 또 간단합니다. 그냥 곱하기 5 끝나죠. 자바, 예, 자바 좀 자바는 이제 포리치를 안 쓰면은 이렇게 스트림을 이용하거나 스트링 자체에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서 간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걸쓸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캐릭터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랑 이제 그걸 가지고 치환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아 스위프트 안 되나요? 아예자자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쉽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칼라가 JVM에서 돌아가니까 이게 또 스칼라의 장점인데 아까 그 건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스칼라의 장점, 간단해져요, 모든 게. 그러니까 자바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다른 언어들, 이 다이나믹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잖아요. 스칼라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 언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크립팅 하듯이. 어떤 면에서 API 문제냐, 언어 문제는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일반적인 게 자바 지금 1995년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20년이 된 언어인데 API에 적이 없다는 건더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PI에 적이 그러니까 이 표준 그 자바 JDK에 저런 게 없다는 건 문제 아닐까요? 저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파치 그 커먼스 그런 거 쓰기도 하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 에 그렇죠. 이제 애스터리스크 이 곱셈하는 연산자로 하는 거는 언어 자체의 문법이죠. 근데 그런 문제인데 스칼라는 이런 게 메소드이기도 하니까 그건 이제 또 스칼라의 특성 가지고 비교하면 그런 건데 스칼라는 이제 저게 사실 메소드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건 스칼라가 이런 이제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저런 그 모든 것이 메소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오퍼레이터 자체가 다 메소드인 경우지
이제 언어 대 언어로 비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현성님 말씀은 그거겠죠. API에 이렇게 이런 뭐 API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이 할수 있는 그런 API가 있으면은 저런 게 쉽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없냐 이거죠. 도대체 20년 된 언어에 저런 흔한 게, 별거 아닌 게 이렇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배우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 뭐죠?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아자자 이걸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 들어있죠? 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덴티티.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제가 임포트를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자, 다시 스태틱 임포트가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너 설마 한번 에러 났다고 에러 나는 거니 또? 설마 아니지. 유너리 오퍼레이터인데. 아, 유너리가 아니다.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시그너처가 맞는데, 유너리랑. 제, 안 됩니다.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넘겨야 된다고 하는데, 자, 유너리가 사실은, 유너리가 그, 펑션의 한 종류잖아요. 이것도 아이디어,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거는. 자, 빨간함이 더 맞다고. 에러 메시지가 더 길죠. 그러니까 그 커먼스 같은 걸 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커먼스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면서 하죠, 뭐. 이거 저번에 했던 건가? 백투 베이징. 아, 자, 이 오늘 에피소드 12. 자, 대충. 자, 글자 크기 조절하고. 너는 여기 있었던데. 지금 이 코딩을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서 사실은. 빨리 합시다. 저 간단한 문제로 너무 길 시간을 끌었어, 저거. 자, 라이브 할때 쓰는. 자, 대충 그냥 이름은 아무거나. 근데 표준 라이브러리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이 되었고.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자바에. 표준 라이브러리에. 저거보다 훨씬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얘가 사실 이 펑션이거든요. 자, 저게 이제 그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유너리 하위로 넘겼으면 되는데, 그저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유너리 아이덴티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유너리를 또 해야겠네, 또. 아이, 참. 자,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아, 지금, 이분들이, 제가,
이 개발자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 의도한 것에서 벗어나서 저런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계신데. 자, 너도 안 돼? 자, 너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거 스트링 추론을 못 한다고? 아, 야, 이렇게 바보였나, 얘가?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바보였니? 어? 실망스러운데? 자, 네가 그렇게 바보였단 말이야. 저게 근데 저게 진짜 문제일 수도 있고, 아, 아이덴티티가 안 되네요. 이걸 인식을 못하는구나. 여기 시드가 스트링인데 인식을 못하네. 자, 그러면은 아, 그렇지. 자, 너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자, 희망이 안 보이네요. 자, 이거는 이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구만.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이거에. 한번 써봐. 이게 메소드 레퍼런스에서도 이게 되나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아, 이거 또안 되는데 이러면은. 자. 에휴. 아이고. 단축키도 생각이 안 나네. 단축키 뭐였죠? 갑자기 저렇게 키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없어? 없어? 잠깐만. 없을 리가 없지. 자, 익스트랙트. 로컬. 파라메터, 펑션, 메소드. 없네? 베리블 아니고 V? V였나? 그러네요. 제가 왜 이걸 기억을 못했지? 자, 가만 있어봐.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안 됩니다. 저걸로 타입 추론이 안 된다고? 희한하네. 희한하군요. 자, 제가 이거는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덴티티를 써보려고 그랬는데 안 먹네요. 자,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아니니까. 아무튼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유너리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메소드 레퍼런스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네, 메소드 레퍼런스를 써서. 아, 저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함수를 넘그 리턴하는 거죠. 저게 하이어드 펑션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유너리 오퍼레이트 한 다음에, 아참 예, 이렇게 하면 예, 됩니다. 맞아요. 저게, 그러니까 자꾸 아이덴티티 아이 예, 그 메소드 레퍼런스 쓰려고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실수한 건데, 그 사실 저게 이 레퍼런스 자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파라메터가 없는데
뭐라 이거 뭐지? 그어 컨슈머 아니지. 그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서플라이어. 내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하면은 예. 자, 에러가 나긴 하는데 자, 왜 에러가 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걸 저렇게 쓰려면은 자,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건 안될것 같은데. 자, 이거 넣어도 되니? 안 되지, 당연히. 예. 자, 저거는 정 쓰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또 에러가 나는구나. 서플라이 오브젝트로 넘긴 다음에 자, 이렇게 넘겼죠. 아이고, 이거 포스트 모던 잡아 그 스타일로 가는데 또. 아, 이거 괜히 보여드린 것 같아. 어? 이게 안 돼? 여기서 이거 맞고, 여기서 이거 맞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아, 여긴 당연히 에러 나죠. 얘는 유너리 오퍼레이터지, 서플라이어를 받는 건 아니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메소드 레퍼런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얘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이 메소드 자체를. 이 메소드 자체는 파라메터가 없고,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리턴하는 그런 펑션이죠? 그런 펑션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서플라이어는 파라미터가 없고 어떤 값을 리턴하는데 그 어떤 값이라는 건 유너리 오퍼레이터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그렇죠. 유너리 오퍼레이터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그게 이제 유너리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서플라이어를 자꾸 받으면서 이걸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난 거죠. 네. 아까 에러 메시지 떴나요, 혹시? 제가 무시하고 넘어갔나요, 그거를? 아, 또 지나갔네. 아. 한번 볼게요. 뭐 언어 얘기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뭐자어 서플라이어 얘기는 없죠. 아, 당연히 없죠. 제가 지정해주기 전에는 저건 그냥 파라메터가 없으면서 그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리턴하는 그런 거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해주냐고요? 자아 알겠습니다. 예. 아, 요거 좀 하고요. 자, 오늘은 사실 언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됐든 라이브러리를 써야 됐든 이제 그거죠. 제가 저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2년 되는데, 예? 살짝 화난 것 같다고요? 아니요. 화는 안 났어요. 예. 화는 안 납니다. 안 났는데, 저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네가 안 되는 게 말이 돼? 그런 거였는데,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얘는 서플라이어였기 때문에. 자, 예.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쓰다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거 자체를, 이제 뭔가 파라미터를 받고, 다른 값을 리턴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을 리턴하는 거죠. 예. 전투력 상승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제 제가 실수했어요. 예. 자, 그래갖고 서플라이어. 아니, 얘가 지원을 못하는 줄 알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쓴 거야.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예. 이것도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말씀드렸죠. 누차?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기 노 가리마님 말씀대로 얘는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그냥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이제 언어 얘기할게요. 그래갖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제 직장 생활한 지 2년 됐는데 2년만 있으면은 마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제 저보다 많은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좀 늦게 한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더 늦게 늦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시작을 해가지고 27살 때 대학 입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너는 잘 열심히 안 하면 안돼뭐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형태로 가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갖고 언어 고를 때도 시간 절약하면서 물론 이제 파이썬이나 루비 뭐 루비도 마찬가지죠.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나요? 안 나오네. 아, 프린트를 해야 되나요? 자, 프린트인가? 네, 이렇게 하면 다섯 개 찍히죠. 뭐 이런 식으로 루비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루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파이썬도 그런데 왜 스칼라냐? 이거는 타입 시스템이 강력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컴파일 타임 타입 세이프티를 보장을 받으면서 자바처럼 사실 자바보다 더 강력하죠. 그러면서 반복하는 건 피한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언어를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들은 많은데, 아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뭐고 얘기하면서 무슨 21세기에 그냥 이런 고 같은 언어를 구글에서는 만들었냐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쓰고 있는 언어 입장에서 이렇게 그제제 상황에서 비교를 한 거고, C 같은 거랑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배럴 C잖아요. 더 나은 C 이런 쪽으로 볼수 있는데 C랑 비교하면 훨씬 낫죠. 예. 네. 그런 거니까 뭐 말은 그냥 이제 제가 그 디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언어 고르는 건 사실 상황에 맞고 재밌는 거 쓰시면 돼. 좋은 거, 자기가 좋은 거 이제 써봐서 아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쓰는데 재미도 있다, 이왕 할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죠. 근데 전 이제 제가 이제 스칼라 쓰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도 없고 타입 세이프티 보장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간결해지고, 요새 또 하스켈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막 하스켈도 쓴다 그럴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아이고 이거지. 자, 헷갈리네. 자, 쟤는 이제 컨트롤 D가 안 먹어요. 보통 그 이런 레플에서 빠져나갈 땐 컨트롤 D 누르면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지금 컨트롤 D 누른 거예요. 이게 저것도 마찬, 파이썬도 마찬, 아니 하스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나가고, 파이썬도 그렇죠. 쟤는 자바 레플만 안 돼. 아, 저거는 비공식이니까 뭐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나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건구님 얘기 한번 그 말씀하신 거 한번 그 살펴볼게요.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트레이트. 아 그렇죠. 트레이트는 인터페이스랑 같은 건데 이제 그좀 다른 게 뭐냐면요. 메소드, 이거는 이제 자바 AC 되면서,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좀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그, 트레이트 같은 거는, 메소드 바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메소드가 메소드 바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바 인터페이스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죠. 예전에는 안 됐는데, 요새는 됩니다. 그런 거고. 그 상태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바는 아예 상태는 못 가지게 돼 있잖아요. 이제 트레이트 같은 거는 상태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이지만 상태도 가질 수 있고 뭐그 메소드 바디즈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오브젝은 싱글톤. 아, 또 싱글톤 얘기 나왔네. 싱글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또 간단하게 할게요. 길게 가면 또 자바 할때 싱글톤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자바 싱글톤 만들 때뭐 이런 식으로 하죠. 스태틱으로 만들어야지. 또 스태틱 이거 또 설명드려야 되나? 왜 이렇게 하는지. 자, something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의 싱글톤을 만들고 싶다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뭐 이런 방법 있잖아요.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뭐 인스턴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러면은 이제 쓸때 그렇게 쓰겠죠. something 한 다음에 인스턴스에서 여기 있는 메소드 쓰겠죠.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그냥 네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쓰면은,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자, something이라고 저렇게 찍혔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람다 헷갈리신, 아 제가 못 읽어서 죄송한데 람다, 예, 야 이거 뭐 아까 그거요. 예, 서플라이어에 예, 좀 그래. 그게 근데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그거는 예, 뭐꼭 그거라서 람다라서 헷갈렸다기보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이런 방법의 문제점이 있죠.
이런 방법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퍼블릭. 스태틱으로 해야 되나? 파이널. 넘버 원. 1이고, 2, 티저. 자, 이렇게 하고, 자, 넘버스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원 자, 이거를 이제 너는 사실 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 제가 뭘좀 잘못했는데요. 자, 뭘 잘못했나 볼까요? 제가 원한 건 저게 아닌데. 저것도 아니군. 자. 컨스트럭터. 제가 의도한 거는 지금 여기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생성이 안 되네요. 자,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클래스 그 오브젝트 생성을 하잖아요. 인스턴스 생성을 다시 스태틱 멤버인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 something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something이라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something이라는 인스턴스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initialization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initialization을 해주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하기 전 하려면은 여기 initialization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 initialization은 지금 여기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밑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제가 안 나오도록 그게 맞는데 안 되네요. 자,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설마. 왜 이래? 자. 역시.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낼수 없는 경우라서, 생각이 안 나요.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지? 딴 걸로 바꿔볼까? 불리야? 이제 넘버가 아니죠, 저거는. 그래서 넘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세미콜론 빼먹고 true 나오네. 자, 이거 뭐 아시는 분안 계세요? 아니 지금 보시면서 이거 아시는 분안 계시냐고요 지금. 자, 아예 그러면은 저걸 할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겠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자체를 아 이거 아니지. 자
아, 이건 필요 없죠. 자, 역시 왜안 되지?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이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안 계신가요? 이게 분명히 이게 끝나기 위해서는, 아,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끝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바가 바뀐 건가? 아니면 제가 이걸 잘못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안 계신가요? 뭐 조용히 이렇게 다들 조용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죠. 예, 나중에 다시 하고 뭐. 근데 이렇게 할때 문제는 뭐냐면은 아, 이 다른 문제를 지적해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컨스탄트 갑자기들 조용하시지 왜? 자. 아이 뭐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시나 참나 나 혼자 떠드는 거아 상관없습니다 예자 그래갖고 제가 지금 뭘 하려는지도 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하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필요하게 뭐꼭뭐 이게 이제 싱글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인데 아 근데 뭐 싱글톤 만들었으면 쓰려고 했겠지 그냥 이 컨스턴트만 쓰려고는 안 했겠죠 하지만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인아온 디만드 홀더라는 홀더 패턴이라는 게 나왔어요 홀더 이디엄인지 아무튼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홀더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안에다가 아 얘를 그냥 이 안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셔? 아나 이해가 안 되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시지? 자.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러면은 얘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은, 이 get 인스턴스를 호출하기 전에, 이렇게 main.number를 하면은, 이제 여기 접근하잖아요. 접근했을 때, 얘는 아직 인스턴시에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java main object, 이 오브젝트 생성이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하지만 얘를 하는 순간에, 홀더에 접근, 이제 홀더에 대한 접근이 일어나죠? 홀더에 대한 접근이 아 이것도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프라이빗으로 해주고 홀더에 대한 접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인스턴시에이션이 되면서 자바 메인에 대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바 메인 싱글톤 오브젝트 생성이 안 되고 요거 할때 생성이 된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온 디만드 홀더 이디엄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이디엄 혹은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패턴이 패턴 이름이 실제 코드보다 더 길다. 이제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그 정도로 이름이 되게 긴 패턴. 이런 걸 써줘야 됐죠. 하지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방법이 자바 5부터 가능해진 건데 이눔 타입을 이용해서 이눔 타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something을 만들고 이 안에 인스턴스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주면은 가만. 아, 아니죠. 예. 아, 이거 잘못됐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옮겨주면은, 자.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았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뭐야. 아, 이거는 이눔의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버라이딩 하는 게 돼서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냐면요 이렇게 something 해가지고 인스턴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something 뭐 이러면은 넘버 2에 접근하든 뭐 하든 하여튼 여기 저렇게 접근이 안 되죠 아니까 그 저것도 이제 인스턴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 something에 대한 어떤 이 이눔 타입의 오브젝트 생성은 JVM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패턴을 이용하고 막 그랬을 때보다 편하게 된다. 그쵸? 그런데 이제 자바는 그렇고요. 스칼라는 요겁니다. 이제 아까 그 건구님 질문하신 내용. 어디 갔지? 자, 어디 갔나요? 아, 안 가져왔나요? 자, 요 내용. 오브젝트 재정의 불가능한 클래스 객체.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싱글톤이에요, 싱글톤. 싱글톤이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제가 한 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 스칼라는 컨벤션이 저런 이제 컨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클래스 네임처럼 타입 이름처럼 저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뭐 넘버 2는 아 이거는 다 오브젝이니까 뭐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넘버를 싸면은 또 다른 장점이 나오는데요. 이제 스칼라 사용했을 때또 다른 장점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하고 트리플 더블 커트. 자, 요게 있어요. 이걸 설명드릴게요. 뭔지. 자바 같은 경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넘버 1, 2를 다 출력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한줄 하나에 다 끝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됐잖아요. 넘버 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넘버 1 해주고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뉴 라인 캐릭터 넣어주고 넘버 2 이런 식으로 해야 이걸 실행을 하면은 넘버 1 뭐고 넘버 2 뭐고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그 따옴표 이 더블 커트 닫고 variable 써주고 다시 열고 뭐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해 준 다음에 다시 열고 이런 식으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트리플 그 더블 커트를 쓰면은 뉴라인 캐릭터를 저렇게 이거 지금 뉴라인 캐릭터를 위해서 이런 걸그 백슬래시 n을 써줬잖아요. 저렇게 안 해주고 일반 우리가 엔터 쳐서 만드는 뉴라인 캐릭터가 뉴라인 캐릭터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s를 붙이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그냥 붙인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 뉴라인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s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뭘할수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뉴 라인을 써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버 원한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에요. 달러 써주고 넘버 원 해주면은 이거를 얘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줬잖아요. 여기 저 지금 보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때문에 제가 더블 커트를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고 여기서 엔터를 딱 쳐주고 이제 라인 같은 걸 맞춰주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맞춰서 열을 맞춰서 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백 문자가 이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를 여기다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트리플 더블 커트를 사용했을 때쓸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넘버 2 해주고 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넘버 2 이렇게 해주고 이걸 닫아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이제 something이라는 싱글톤이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넘버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저런 식으로 제가 의도한 대로. 이 오브젝트는 싱글톤이에요, 싱글톤. 하지만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오브젝트가 있을 때그 오브젝트는 캠페니언 오브젝트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스태틱 그 멤버들을 거기다 넣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스칼라 비개발자를 위한 방송에서 아, 그 정도까지 비개발자를 위한 거라 다룰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든지 아니면 또 따로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도, 그거는 이제 뭐, 그, 현성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오현성님께서. 예, 현성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른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싱글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싱글톤은 이제 우리 개발자들은 뭔지 다 아니까, 오브젝트를 쓰면 싱글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랑 같긴 한데, 같다고 보셔도 되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 근데 이건 언어적 특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메소드예요, 이게. 이게, 이 곱하기, 이 오퍼레이터가 메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스칼라는 이 더블 이퀄스가, 자바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제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또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스트링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해줘도 저건 저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이걸 쓰면은, 자, 이 true가 나오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뭐, 아, 이거는 true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true 나오죠. 이거는 identical object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string literal을 쓰면은, 이제 string constant pool이라는 데 저장이 돼가지고, 거기 넣었다 꺼내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 스칼라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걸 이제, 나는 정말 저 안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스칼라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편하게 쓸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자바처럼 이퀄리티 비교를 하려면 아이고. 이렇게 EQ가 맞나?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 이게 아니지. 아이덴티티 체크를 아이덴티티 체크를 뭘로 했지? 저게 맞을 텐데. 잠시만요. 스칼라 아이덴티티 컴패리슨 잘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현성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EQ로 알고 있었는데? EQ가 아닌가요? EQ가 아니었나? 메모리 레퍼런스 선생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네. 아무도 안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시는 겁니까, 지금? 예? 네? 아, EQ 맞는데? 이상하다. 자. 아. EQ 맞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저거 지금? EQ 맞는데? 자, 그래서. 아, 저 워닝 뜬 거구나. 아, 워닝 뜬 거네요. 예, 워닝 떴어요. 워닝. 죄송합니다. 제가 지뢰 이제 잘못 짐작을 해서 에러로 봤는데 워닝이 뜬 거네요. 워닝. 예. 그래서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 컴파일러가 똑똑한 거지. 이게 얘가 지금 아, 콘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얘가 new 스트링을 생성했는데 네가 지금 EQ를 쓰면은 얘는 이제 메모리 레퍼런스를 비교하니까 아이덴티티 체크니까 항상 false다. 해보나 마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거 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저걸 원하는 게 맞아? 그러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했네. 여기 나왔는데 false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김정 실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또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컴마랑 그 저걸 생략하고. 자,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워닝입니다. 워닝 에러 아니고 이제 false가 뜨죠. 하지만 아이고. 자. 이걸 해주면은 이제 true가 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다른 특성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하시다 보면 알게 될 테니까. 그거보다 좀더 신기한 거는 이 자바에 없는 케이스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클래스 해놓고 예, ID, long, name,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해놓잖아요. 자, 이렇게 케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something에서 제가 ID 1을 해놓고 name ABC라고 해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단 장점이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new 키워드 안 썼잖아요. 이 케이스 클래스 만드는 순간에 이제 이런 companion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면서 new 키워드를 안 써도 되는 그런 그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줘요. 이거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그 비개발자분도 보고 계신데 자 사실 뭐 개발자를 위한 얘긴 한데 아무튼 new 키워드 안 써도 되게 되고 간단하게 말한 그렇고요. toString 또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toString 보면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나오죠. 일반적인 그냥 오브젝트이다. old something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또또 다른 점 여기 나오죠. 자바랑 또 다른 점이 그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게터 세터 만들 필요 없이 게터 세터 만들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bar 이런 걸 쓰고 variable 약자고 value의 약자인데 val 쓰면은 그건 게터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스칼라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new 이건 이제 케이스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new 키워드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id 오늘 name AAA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안에 ID 클래스 아 근데 미국 애들도 이거 말할 때 클래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클래스라고 IT 쪽에서 클래스라고 많이 들어갖고 네, 저도 이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할까 클래스라고 할까 하다가 클래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 유럽 대부분 유럽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재지정도 가능하죠. 재어사인도. 하지만 제가 아이디에다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이건 밸류 타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럭터 자체에 안에 있는 타입들 다 이렇게 지정 가능하고 필드 지정 가능하면서 게터 세터 만들지 안 만들지 저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올드 투 스트링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일반 자바랑 똑같잖아요. 자바 toString 그 오버라이딩 안 했을 때랑. 하지만 케이스 클래스를 그 사용한 거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보기 편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old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퀄리티 비교를 해도 제가 만약에 old something을 똑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b로 넣었죠. 아까 위쪽에 b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false가 뜨는데 이제 그 케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도 equals 메소드도 이미 이제 안에 있는 필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좋은 거는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1이고 나는 뭔지 네임은 상관없겠 안 한다 해가지고 하면은 아 이걸 또 이거를 그냥 할게 아니라 이걸 메소드로 만들게요. 자, tell me about it. 한 다음에 자, something. 뭐 이거 유닛으로 하고 출력을 하지 말고 그냥 스트링을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something을 한 다음에 여기 패턴 매칭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게 something이고 ID가 1이면은 그리고 나는 이름은 상관 안 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네가 첫 번째다 그래서 the first on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이디는 상관 안 하겠는데 이름이 AAA면은 뭐 your name is AAA 이런 식으로 찍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또뭐 썸씽에서 이게 이제 10이고 10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아이디고 네임이면은 그냥 출력하는 거죠.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S만 붙이면 돼요. 이 스트링에다가 S 붙이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네임도 이렇게 이런 식 달러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고 스트링 그 더블 쿼트를 열었다 닫았다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저런 걸저 오타 아우 오타 진짜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이거 금방 돼요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저저저 아우 진짜 자다 됐습니다 예다 됐어 뭐야 또 오타 오타를 몇번 치는 거니 지금 아 정말 예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거 이런 거예 개발하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자 마음이 급해서 자 한번 확인하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아까 만든 썸씽을 넘겨볼게요. 아까 만든 썸씽은 안에 1 들어있고 ABC였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적용이 되니까 the first one 찍히겠죠? 예, the first one 나왔습니다. 자. 그래갖고 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디는 100인데 이름이 AA예요. 그러면 이제 your name is AA 뜨겠죠? 예, your name is AA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10이고 여기도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열10 이렇게 떴고 그거랑 다 만족이 안 돼요. 이 10이긴 한데 이 11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아이디가 11이고 네임이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뜨고 이렇게 굉장히 프로그래밍하는데 편해져요. 저런 이제 패턴 매칭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또 되는 게 있는데 아뭐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이건 제가 레프를 안 쓰고 저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래플을 써서 할까 그냥? 아, 래플 쓰죠 뭐 그냥. 아 이거 래플을 쓰는데 조금 문제가 없군요. 예. 자 이런 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그 연령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def 한 다음에 그 to ag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alue int 하면은 이거를 아 age라는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case 클래스로 age라는 걸 만들고 value 이 안에 integer value가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이제 toString을 제가 overriding을 해서 이제 override 할 때는 이렇게 override 키워드를 써주고요. 자바에서는 add override annotation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걸 아예 value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일반적인 definition이 아니라 메소드나 function 만들 때 definition def하고 이렇게 쓰는데 아예 이 toString은 고정이 됐잖아요. 이제 이 case 클래스는 이게 다 immutable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value로 만들어 버리면은 훨씬 낫겠죠. 이제 def를 쓰면은 항상 이걸 실행할 때마다 evaluation을 다시 하거든요. value를 쓰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이점이 있죠. 퍼포먼스 상에 toString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value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뭐 string interpolation 하니까 value하고 years라고 쓰는 거죠. 몇살할때 years 이렇게 old 이런 식으로. 근데 s가 붙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1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s를 쓸지 안 쓸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줄 수가 있어요. if value가 1보다 크면은 years고 아니면은 뭐 그냥 year
그다음에 이렇게 닫아줘요. 그러면 이 달러 안에 이 컬리브레이스를 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닫고 이걸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10을 넣으면 age 10 하면은 이제 10 years old 나와야 되겠죠? 10 years old 나왔어요. 그리고 1 넣으면은 1 year old 이렇게 나왔죠? 자, 잘 됐습니다. 저건 좋은데 저는 이런 걸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 years old 하면 이게 age로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걸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Implicit Conversion을 이용하는 건데, 잘 보세요. Class toAge. toAge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value가 있습니다. integer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nyval이라는 그 타입을 이제 이거는 밸류 타입의 상위에 있는 타입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years 하고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 거 없이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리턴 값은 그럼 age로 만드는 거니까 age가 되겠죠. age가 되고 이 안에서 뭘 해주냐 하면은 age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 자,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게 또 규칙인데 제가 이거를 이 클래스 자체를 그 밸류 클래스로 만든 거거든요. value 클래스라는 거는 나 이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하면 아무튼 이 AnyVal을 상속하는 클래스인데 그걸 또 implicit으로 만들어줬어요. 아무튼 이 AnyVal이라는 걸 상속하는 걸 만들면은 네, value 저게 보이도록 안 그러면 얘가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뭐 많이 알면은 헷갈리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인티저를 하나 쓰고 그냥 이열수 하면은 이게 age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결과값이 age로 나왔죠? 10 years old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10 years old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듯이 그걸 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 old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그냥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뭐 뭔가 값이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계속 재사용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재사용 가능하게 케이스 오브젝트로 하나 만들어줘요. old라고 그냥 이렇게 붙여요, 이름을. 그러면 저 old라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implicit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정의하는데 이 안에 메소드 이 old years 부분에 이건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whatever라고 한 다음에 그 타입이 old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old 타입.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클래스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타입이라고 붙여줍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에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타입이라고 해주면 이거는 이제 old라는 companion object 아니다 companion object이 아니죠 지금 이 object singleton에 해당하는 object이라는 object type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계속 당황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해볼게요. 10 years 아까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는 지금은 이게 안 되겠죠? 왜냐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 old가 빠졌죠? old 해주면은 자 보세요. age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 이게 잘안 보이, 이거 잘안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투명하게 놔뒀나? 이거 잘안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투명하게 놔뒀나 보다. 아, 어떡하지? 자, 이걸 좀 바꿀게요. 투명도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지? 오파시티. 여기 있나? 아, 여기 오파시티가 여기 있네요. 90%만 할게요. 아, 90%면 더 심해지는 건가? 아니죠? 네, 더 어두워지는 거죠? 95%까지 해보죠.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죠. 자, 됐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100살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한 살이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나만 메소드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아까 거에다가 이렇게 했고 이제 거기다가 꼭 그래서 할 거냐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얼스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얼스 쓰면 에러 나게 할수 있는데 그런 거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이어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뭐 이래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아 이러면은 10인데 이어니까 에러 내야지 이러실 필요 꼭 없죠 이 상황에서는. 예. 이래도 되긴 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 스칼라를 사용하면은 내가 이 API 만들 때 뭐랄까 굉장히 쓰는데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소드를 만들 때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꼭 yourself 이 나라는 그 yourself 할때 나이는 잘 말을 안 하는데 뭐 저걸 뭔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name이고 그다음에 ag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m 누구 and 뭐 age 이렇게만 해도 이제 two string에서 저거 무슨 무슨 years old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면은 자 이제 tell me about yourself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뭘할수 있냐면은 캐빈 한 다음에 뭐 실제 나이너요? 자 아직 뭐 아직 한달좀 넘게 남았습니다. 38 되려면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I'm Kevin and 37 years ol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이 사용할 때 얼마나 이렇게 글씨 쓰는 것처럼 아 그냥 우리가 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죠. 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보고 계신가 이분들? 예? 자, 보고 계십니까? 아, 어디 갔지? 아무튼 건구님이 질문 JVM 여기 그렇게 했고 돈다고 했는데 아 내부적으로는 자바 바이트 코드가 되는 거죠. 자바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자바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바로 변환되고 그게 또 바이트 코드가 되면 두 단계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약간 까만 화면에다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제 스칼라 클래스가 있어요. 스칼라 아 이거 느려 스칼라 클래스가 있고 줄여서 쓸게요 그냥 SC라고 아 스칼라 소스 코드라고 할게요 스칼라 코드 스칼라 클래스라고 할게요 스칼라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제 건구님 질문은 이게 이제 자바 클래스로 변형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컴파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되게 느리네요 바이트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스칼라 코드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바로 바이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행아웃 하면서 이거 하는 거는 되게 힘드네요. 이거 사용하는 거. 전에 그 나쁘다고 할 때도 느려가지고 되게 당황을 많이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없어요. 이 과정. 예. 이렇게 되면 너무 느리겠죠. 지금 이것도 좀이 스칼라에서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컴파일 하는 게좀 느리다고 말이 많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죠, 그래도. 예. 뭐, 그냥 할만해요. 자바보다는 조금 컴파일 되는 게 느리긴 한데, 그렇게 뭐, 아, 이거 너무 느려서 못 해먹겠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오늘 2부 안 해야 돼요. 제가 할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모던 자바 끝내야죠, 지금. 모던 자바도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요. 건구님 또 말씀하신 거 뭐가 있나 볼게요. 장점은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요. 이제 귀찮은 일들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이제 뭐 자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까다롭게 해야 될 만한 일들을 훨씬 더 편하게, 좀 복잡하게 해야 될 일들을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옮기고, 카피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 져야죠. 뭐 별거 없습니다. 안 들어간 게 있네. 뭐가 이동이 안 되네요. 잠깐.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워크시트라고, 이게 이제 이클립스랑 그 인텔리제이 다 있는데요. 스칼라 워크시트를 생성을 하면은 코드. 자, 이게 뭘할수 있냐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타이핑하는 거를 그 결과를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한 거를 그대로 해볼게요. 케이스 오브젝트 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클래스 에이지 하고, 이게 또 인텔리제이 좋아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달러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알아서 이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꿔주거든요. 아,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if value가 이제 1보다 크면은 이열수고, 아니면은 이어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올드 이렇게 쳐주면은 에이지 한 다음에 10 하면은 이쪽에 이제 결과가 뜨는 거죠. 10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레퍼런스 하던 것처럼 하는데, 레퍼런스 이제 엔터 쳐야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됩니다. 예, 이제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 같이처럼. 아까 한게 이제 제가 implicit, 아 여기서는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implicit class to age. 여기선 안 되고, 이제 이 부분은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안 되고 따로 이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규칙이 있어요. 얘가 이제 톱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칙이 있어서. 아, 이것도 value. 이거 알아서 뜨죠. 이제 저게 좋은 점이, 여기 메시지 보죠. 아까 제가 그 bell 안 붙인 거, 아, 그대로 떴죠. 메시지가 바로 이제 빨간 줄 가면서 보시죠. 예, 이렇게 이제 바로 고칠 수 있고, 이런 툴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열스 하고, 그다음에 저기 whatever 한 다음에 올드 타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기는 건 에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10 age 10 넣으면 10 years old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10 years old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에러가 아 이게 에러가 났어요. 지금 에러가 나서 여기, 아까 이건 아까 결과고 안 나오는데, 아마 implicit class 이 value class를 여기다 못 만드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쵸? value class may not be a member of another class. 예. 이게 이제 top level class여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따로 뽑아볼게요. 이 부분만 제가 따로 뽑아서,
오브젝을 만들고, 오브젝을 만들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조금 헷갈리는데, AGUtil이라고 하고, 오브젝으로 만들고, 이 오브젝 안에 넣어놓고, 올드까지 옮겨버리죠. 뭐, 그쪽으로. 사실은, 이거 다 저쪽에 넣어놔도 돼요. 왜냐면은, AGE랑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AGUtil이 아니라, 그냥, AGES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자바랑 다르게, 그, 파일 네임하고, 실제 안에 있는 클래스나 뭐, 이 오브젝 이름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랑 다르죠? 여기서 이제 그걸 실행을 하는데, 임포트를 하면서, ages하고 다, 이게 전부 다 한다는 게 이제 언더스코어예요. 자, 그래서, 임포트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라는 게 언더스코어예요.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실행이 되나 볼게요. 아, 또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왔는데 뭐야? 너왜 그러니? 이상해. 래플이 아니라 아직 워크시트. 에이지가 멤버가 아니라니. 여기 맞는데. 자, 당하지 마세요. 너 미쳤니 지금? 맞잖아. 뭐가 아니야? 어? 얘가 진짜 맞잖아 테스트. 아 정말 진짜 짜증나게 할래? 아우 짜증나서 안 되겠다. 여기서 해야지 안 되겠다.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아저 짜증 저 아, 정말. 자, 이걸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을. 너도 에러니? 자, 잠깐. 아, 이건 딴 데. 아, 루켄세이. 자, 딴 데서 에러나서 지금 그러는 건데. 아, 정말 성질나네. 아, 자, 이거 다 관둡시다. 다 관두고. 못 해먹겠네 진짜. 자, 여기 가가지고 자 액티베이터로 한번 해봅시다. 액티베이터. 아 정말 짜증나. 자 액티베이터 뉴한 다음에 자 에이지 테스트 아이 에이지스라고 하나 만듭시다. 자 액티베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 뭐 이런 기회에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또 예?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또안 되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또 액티베이터라고 자